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제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굉장히 많죠? 오랜만에 많이 질렀는데, 여러 번 나눠 질렀는데, 한 번에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게. 뭐, 어거지로 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야, 이게 다. 오, 엄마.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 이 정도 되고요. 한 10대권, 열몇 대권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봅시다. 그림자가 지네. 이렇게 좀 피해야지. 메구밍 엔솔로지. 이모찐 세계의 축복을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나 봐요. 저는 모르겠, 아니, 저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메구밍이라고 하죠. 메구밍. 얘가 되게 인기가 좋나 봐요. 얘 따로 외전도 나오고, 외전에 외전도 나오고, 만화책도 나오고, 이렇게 엔솔로지까지 나오는 거 봐서, 얘가 굉장히 인기가 좋나 봐요. 이 정도까지인가? 싶기도 하고. 초판 사은품으로, POP. 요 매그밍 엔솔로지. 엔솔로지가 뭐야? 광고지인가? 이런 광고지는 버리는 걸로. 엔솔로지가 그거죠. 여러 명의 작가가 하나의 캐릭터로 하나의 만화를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가들의 그 화법이라든지 그림들을 책 하나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엔솔로지 여기.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어디 보자. 이게 단가? 여기 하나 더 있다. 카드캡터 사쿠라 클리어 카드편입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 카드캡터 사쿠라 그 애장편, 그러니까 1부를 제가 구매한 거, 선물 받은 거 구매한 거 아니지, 선물 받은 거 보셨을 거예요. 이 2부죠. 2부 클리어 카드편. 얘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클램프가 돈이 다 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완전 1부랑 판박이거든요. 카드가 힘을 뭔가 투명해져서 카드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양념 조금 더 곁들여져서 나오는 건데, 상관이 좀 찌그러졌네. 일단은 1권이고요. 2권이고요, 3권이고요, 4권이고요, 5권이에요. 꽤 사이즈가 크네요, 생각보다. 가격도 꽤 크고. 가격이 7,000원씩이나 하네, 만화책 뒤에. 무서워서 사겠나. 1, 3, 4, 5권. 뜯읍시다, 일단. 그래도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그 겉표지도 지금 반들반들하고, 안에 종이는 만화책 재질인 것 같은데. 안에 재질도 좀 좋은 것 같고, 값어치는 해요. 2권. 아, 나의 클램프의 그 그림은 참 이뻐. 어릴 때는 저도 여기에 좀 빠져갖고 열심히 그렸었죠. 화보집도 두 개나 있고, 캐릭터송 CD도 샀어요. 일본 정품이 아니라 대만 복사품이라는 게 문제지만. 근데 그림이, 클램프 그림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발전이 없다고 해야 되나? 발전이 없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앞만 봐도 거기서 거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총 5권까지. 만화책에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애니메이션도 이게 나왔거든요.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더 진행되나 보네? 다행이다. 여튼, 카드캡터 사쿠라 5권까지. 그리고, 백시스 걸즈 9권입니다. 제가 아마 그 구매한 거 보셨을 거예요. 야쿠자들이 잘못을 해서 야쿠자 두목이, 너네 죽을래? 성전에서 아이돌 할래? 그래갖고 성전에서 아이돌 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아이돌을 했는데 나름 또잘 나가갖고,
재밌어지는 내용입니다. 날조 트랩 NTR 4권입니다. 굉장히 얇네요. 쓸 것들이 돈 얼마나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얇게 내지? 6,000원인데 쓸 것들이 서가 딱 확 나네 갑자기. 아, 19세라고 써있는데 한 15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한국인 정서상 NTR이라는 게 좀 정서상 안 맞잖아요. 왜 안 뜯어지니? 내가 만화책 비닐 뜯기 경력이 한 20년 또 넘은 것 같은데 안 뜯어지는 건 뭐야? 하여튼 정서상 안 좋아서 19세를 때린 것 같아요. 그 나오는 서비스 씬들을 보면은 대부분 15세 정도입니다. 서비스 씬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죠? 뭐 대충 보여드리면 뭐 이 정도? 별거 없어요. 이게 왜 19세인지 정말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서상, 말 그대로 정서상. 히토리보치의 뿅뿅 생활. 히토리보치가 외톨이란 얘기죠. 외톨이 아마 학교 생활인 것 같은데 3권인데 이것도 굉장히 얇네요. 얘네들이 책은 얇게 내면서 가격은 똑같이 받고 좀 제로부터 시작하는 마법에서 6권입니다. 이제 그 애니메이션 다음 내용이겠죠. 애니메이션이 5권 정도에서 딱 끝났거든요. 기분 좋게. 그 다음 내용이니까 저도 이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소설로 이걸 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시트러스. 제 1권부터 정말 애증하는 작품이죠. 1권부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 정말 기다렸었는데 애니메이션은 기대 이하로 아우 나와갖고 조금 아쉬웠는데, 아, 얘는 내 만화책 뜯기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애들이야 좀. 그래도 일단은 계속 삽니다. 산 거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끝이 나긴 했어요. 백한만화는 레진 코믹스에서. 백한만화? 일부한테 먹힐만한 그 광고 문구네요. 백한만화는 레진에서. 인간실격 2권입니다. 이토준지 작품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죠. 이게 근데 인간실격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정말 소설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설 안 읽어봐갖고. 읽어봐야 뭘 알 것 같은데, 일단 만화책만 봐서는 일단 공포박물관보다는 조금 그 잔인합니다. 그 그로데스크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그런 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이토존지의 최신 만화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아케비의 세일러북 2권입니다. 제가 이거 1권을 자세히 봤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복 포즈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없어. 내용은 그냥 아니, 내용 버려. 내용 버리고 그냥 교복 입은 그 여고생의 포즈집이에요. 그냥 이것 봐, 이것 봐. 그냥 포즈집이야, 그냥. 포즈집에다가 스토리 살짝, 아주 살짝 그냥 후추 치듯이 그냥 살짝만 끼얹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문제지, 신원 씨. 그 중에 하나가 저고요. 아, 참. 그 포즈집, 그 뭐지? 사진, 포즈가 많이 나와 있는 사진집 같은 게 많죠. 그런 거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이는 것보다. 아, 참.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제품명 스타워즈 ES24 2019 저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예요. 스타워즈 다이어리. 이건 안 뜯으려고요. 이거는 사은품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디즈니라고 돼 있고 판매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건 사은품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 이거 한 2,000원인가 1,000원, 3,000원인가 줬어요. 3,000포인트.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첨으로 여러분께 한번 드리던지 아니면 내가 쓰던지. 삘 받으면 내가 쓰는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다이어리, 아케비의 세일러복 2권, 인간실격 2권, 시트러스 9권, 제로에서 시작하는 마법에서 6권, 히토리부치의 뿅뿅생활 3권, 날조트랩 NTR 4권, 백시스걸스 9권, 그리고 카드캡터 사쿠라 클리어 카드편 1권부터 5권까지, 여기에 이멋진 세계 축복을 매구밍 엔솔로지 까지. 아, 많다. 몇 권이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권이네요. 오랜만에 책 엄청 질렀네요. 아, 이제 더 이상 지를 힘이 없어요. 총알도 없고, 돈도 없고, 더 이상 지를 만한 힘이 없네. 아, 이것도 있었구나. S24, 달려. 이거는 사은품으로 무조건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건 또 제가 시킨 거라서 이미 하나가 전 있거든요. 이건 사은품으로 무조건 나갈 거예요. 500명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 구독자 500명이 바로 코앞이고, 500명 되면 또 지금까지 모았던 사은품들 여러분께 또 뿌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기까지 세이카의 빵이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